자칫 이 3쿼터 말미에 골밑. 자, 김단비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두 점. 자칫 분위기가 좀 신한은행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을 KB가 지금 4쿼터 초반에 완전히 잡아오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으로 연결시켜주는 KB 스타즈입니다. 네. 가로채기 유승희! 유승희!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앞선에서 이런 게 한두 개만 더 나와준다면 쉽게 스코어를 좁힐 수가 있겠습니다. 59-43. 김성현. 박지수, 강하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상영 쪽으로 보내주고요. 김민정에게 가는 패스 조치가 못했습니다. 판타스가 송트를 내보내고 그리고 도장을 올려놓습니다. 아, 이 백 동작이 예술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슛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송트. 이게 외곽에서 선수들이 센터들이 잘 넣다 보니까 백에 당하는 거죠. 그렇죠. 박주영 외곽 쪽으로 김단비 코너 유승희 박지수 앞에서 자신 있게 올라가 봅니다. 아래쪽에서 윤민지 가로채기 다시 볼 나옵니다. 김단비 페인트 존 유승희 뜨는데요. 유승희의 석점은 들어갑니다. 자, 유승희가 가로채기에 이어서 석점까지 4쿼터에 5득점이고요. 네. 연속 득점입니다. 역시나 김단비 선수가 인사이드로 자르고 들어간 뒤에 수비자를 내고 난 뒤에 패스는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네, 61-46입니다. 6분 30초. 심성영! 길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서 단타스! 더 쫓아갈 수 있는 신한은행의 기회. 유승희! 빠르게 반대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김민정의 반칙입니다. 첫 번째 게임 반칙. 그리고 교체가 됩니다. 자, 유승희 선수가 좀 많이 뛰어주면서 또 외곽 지원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찾아가고 있는 신한은행 쪽인데요. 김보미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유승희. 자, 유승희의 수비가 김보미 선수로 결정이 됐네요. 썬튼. 김단비, 강하정의 수비. 서튼 쪽으로 보내줍니다. 뒤에서 가로채기. 오늘 KB 쪽은 이제 뒤에서 협력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투맨 게임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61-46. 김아름 선수가 투입됐는데요. 반칙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첫 번째 게임 반칙입니다. 5분 52초 남아있는 시간이고요. 계속되는 KB 스타즈의 리드입니다. 심성영 올라갈 때 휘슬이 울렸습니다. 김아름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 봤는데요. 반칙 울렸습니다. 게임 반칙 두 개째. 전반전 인터뷰에도 말했지만 강하정 선수가 말했지만 심성영 선수의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더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 뭐 득점도 아직까지 없고 지금의 자유투로 조금 더 자신감을 찾았으면 합니다. 다른 포지션 선수들은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해주고 있는데 네. 심성현 선수가 조금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팀을 끌고 가야 될 임무를 띄고 있는 심성현 선수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외곽에서의 확률 높은 3점을 보여주고 있는 심성현 선수인데 네. 오늘은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유승희 선수가 무리를 했군요. 네. 다른 선수들의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61-46 심성영 자유성공률은 86%. 네, 심성현 선수는 초반에 좀 반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위축된 모습이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뭐 가드로서 해준 책임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특히나 뭐 이 큰 경기에서 앞에서 리딩하는 선수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